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전력기기 섹터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변영희 대표님. 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겠죠?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2023년도의 성장 기조 안에서 2024년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확대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도래될 수 있는 AI 산업의 개화, 여기서 부과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AI 산업이 개화됐고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향이 된 매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이 전력 수급에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상승을 좀 견인했던 전선주라든가 전력 설비 기기들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북미안 그리고 유럽의 노후화된 이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실적 살입 효과가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비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조금 60%, 뭐 많게는 최소 뭐 50%에서 65%대의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했다는 것은 고마진성을 좀 바탕으로 기업의 어떤 체질들이 크게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변압기 관련 종목들 여기서 이 회사의 굉장히 큰 이익폭을 기점으로 해서 배당 성향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개별적인 어떤 수급도 더 반영되는 모습인데 최근 거래의 상승은 일론 머스크가 좀 이야기했던 뭐 포럼에서 앞으로 2025년도에 변압기 수요 그리고 전력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우려가 된다라는 어떤 경고 메시지가 좀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종목상에 좀 희비는 좀 있지만 수남의 시세 안에서 오늘 제롱전기가 1%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LS 에코에너지가 3%대 좀 상승을 해준 반면에 전선주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 안에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주식을 좀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전력 설비,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024년도에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 여기에 더해지는 향후 글로벌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축 부분, 그래서 저는 전력 설비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 부과될 수 있는 전선 관련주에 대한 수급을 좀 주목해보고 그 이후에 파생적으로 좀 본다면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같은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입 부분 그리고 원전에 관련된 도입 이슈가 조금 더 가시화가 된다면 그동안 조정폭이 컸던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한 수급도 다시금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AI 산업이 본격 개화됨에 따라서 전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력기기 섹터에 주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정태우 이사님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제 제가 보는 뷰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섹터도 이슈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또 저는 좀 그 분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력 설비를 보실 때 생산 단계에서 볼 것인가, 최종 소비 단계에서 볼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결국 전력 부족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산보다는 소비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AI 보급 확산을 위해서 결국 이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게 된다. 그 얘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전력 생산에 관련되었던 전력 설비, 특히 현대 엘렉트릭, 사실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대 엘렉트릭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전력 설비 내에서도 최종 수요처와 그리고 생산처, 이렇게 나눠서 좀 전력 설비를 좀 봐야 됩니다. 그동안 현대 엘렉트릭이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LS 엘렉트릭, 뭐 현수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부진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산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수요처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생된 일론 머스크 발 이전 그 전력 부족 이슈 같은 경우는 소비처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LX 엘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뭐 가온전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LX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 빌딩, 공장 같은 최종 전기 수요처, 여기에 필요한 전력 기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개폐기, 저압 차단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전력 핵심 설비, 이게 변압기 차단기, 이게 수요처에서 사용되는 전력 기기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뭐 저압에서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압의 어떤 전선이란지 변압기 차단기 같은 중전 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변압기 같은 경우도 생산적인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그 전력 제품이긴 하지만 수요처에 좀 치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현대엘렉트릭보다는 LX엘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이 왜 강세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소비 연관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쪽을 최근 조정 좀 많이 받았지만은 한번 체크를 해보신 게 좋지 않을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금량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이 금량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4695 배터리 이제 국내 최초 개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제 24%의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좀 형성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 내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미래 나노텍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원에너지. 그러니까 작년 실제 괜찮았던 종목들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방금 4695 배터리 이런 것도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제는 중요한 건 이제 지속성이겠죠. 오늘 2.8% 정도 상승 눌림목이 좀 나온 상황들인데 뭐 4695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속도가 짧고 뭐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배터리를 얼마만큼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제 채택률이 높이느냐 여기가 한건이라 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이제 생산이 들어갈 예정인데 4680 배터리보다 더 큰 매력을 좀 어필을 해야지 아마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체들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BMW 같은 경우도 지름 46mm 배터리를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채택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금량의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채택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보게 되면은 국내 최초라는 이 상징성, 이 타이틀 때문에 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14만 원 돌파가 아무래도 추가 상승이었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력 설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금양도 오늘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효성중공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최근에 상승세 오늘도 신고가를 좀 갱신해주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차트를 좀 잘못 봤는데 전일이죠. 전일 24만 1,500원 신고가 갱신 이후에 현재 0.4%대 상승한 23만 1,000원대의 이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80%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이익 기조는 북미 그리고 유럽의 견고한 성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익 부분이 크게 좀 개선됨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성 어떤 매출 부분이 아니라 올해 북미향에 대한 변압기 교체 수요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유럽향에 대한 노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예산 안에서에 대한 이 확장성들 그리고 여기서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2024년도의 성장성까지 훼손되기는 편이 오히려 수요단 안에서의 오히려 공급량들이 조금 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증설 투자를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는 2025년도까지의 실적 성장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산업용 가스 전문 기업 린데그룹과 협업을 통해서 2021년도 울산의 린데 수소 에너지 여기에 관련된 수소 플랜트 그리고 수소 충전소 구축을 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가동을 좀 더 본격화된다면 현재 주력 사업이었던 이 변압기 전력 설비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사업 모멘텀 여기에 관련된 실적 산입 효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지표가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50에서 7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좀 부각되고 있었고요. PR의 경우에는 지금 14.2배로 좀 추산되고 있는데 경쟁사에 대비해서는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27% 정도라는 것은 현재 주가에 대한 산입 효과를 우리가 좀 차지하더라도 굉장히 현재 구간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가가 19만 원대에 지금 24만 원대까지에 대한 이 단기 급등 이 부분은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단기적 조정 사유로도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 안에서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기적 목표가 28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추경 매수보다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구간에 진입할 경우에 비중 5%, 20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 추가 비중 5%에 대한 분할 매수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16만 9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중공업 전력기기 섹터에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목표 가치금은 조금 올랐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22만 원 아니면 20만 원보다 밑에 떨어졌을 경우에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이번 주도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원익 IPS. 이제 전공정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DRAM 중심의 공격적인 첨단 공정 비중 확대 나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HBM3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 모델인 HBM3 신규 양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도 그동안 AI 서버라든지 개인용 PC 쪽에서 사용률이 채택률이 많았었는데 이게 일반 서버로도 이제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엔드에 있던 DRAM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어떤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상황에 일단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레거시가 됐던 이 하이엔드 DRAM이 됐던 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특히나 아시겠지만 HBM 같은 경우는 DRAM을 적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HBM 수요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 투입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레거시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HBM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비로는 웨이퍼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웨이퍼 투입량 증가를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신규 투자가 그래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평택 P3 같은 경우도 웨이퍼 기준 월 3만 장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도 P4 공장 같은 경우에 설비 반입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천 공장 M14 같은 경우에 10나노 DRAM 설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공장의 설비가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HBM이었던 그 후공정과 연관된 패키지가 연관된 후공정 장비만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후공정뿐만 아니라 이 웨이퍼 투입량 확대를 통한 어떤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공정 장비도 이제 장비 공급이 본격화될 기대감들이 일단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워닝 IPS라든지 SNS 같은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설비 투자 확대하게 되면서 전공정 장비였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워닝 IPS 그리고 SNS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쪽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공정 관련 장비 같은 경우도 리스트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원익 IPS의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밴드에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31,500원을 제시할 거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HBM 수요의 폭증으로 장비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3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